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중년 여자들의 특징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흔히들 바람을 한 번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운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연인이나 부부 관계에서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불륜이죠. 평생을 함께 할것 같았던 배우자의 바람은 큰 배신감과 상처를 가져다 주는데요.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피운다는 거예요. 오늘은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여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중년 여자들의 특징 6가지. 첫 번째, 성욕이 강해 잠자리를 즐긴다.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들 중에도 유독 성욕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자들은 노골적으로 그리고 자주 잠자리를 즐깁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도 하죠. 보통은 남자가 어렵게 여자를 설득하고 꼬셔서 잠자리까지 가는 게 대부분이지만 그녀들은 다른 여자들처럼 까다롭게 튕기지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남자가 유혹해 온다면 까탈스럽게 굴지 않고 그냥 물 흐르듯이 따라주는 거예요. 매번 가짜는 연기에 질려버렸기 때문이죠. 또한 침대 위에서 적극적이고 리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너무 못하고 재미가 없으면 가차없이 손절해버리기도 해요. 이처럼 성욕이 강하고 잠자리를 즐기는 사람일수록 연인이나 배우자가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할 경우 다른 곳에서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와 속궁합이 맞지 않거나 그에게 성욕이 별로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눈이 가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연인과 감정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성적인 교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즉, 성욕이 아주 강한 여자는 단순히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바람을 피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욕구가 이성을 앞서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이런 여성은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고 동물적인 감각으로만 남자를 대합니다. 이런 경우 바람을 피우는 상대가 남편이나 연인보다 모든 면에서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바람 피우는 기간은 아주 짧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정신적 교류 없이 동물적 욕구만 순간적으로 채우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사람들은 유혹에 약한 스타일로 소위 말하는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여자를 말해요. 그들 머릿속에는 늘이 남자는 어떨까라는 호기심에 늘 새로운 남자를 찾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본능에 충실한 진정한 바람둥이 타입으로 절대 고칠 수 없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 원나잇을 즐긴다. 성적으로 문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은 낯선 남자와의 원나잇을 그저 스트레스 해소용인 게임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간혹 순진한 남자들은 그녀와 관계를 가진 후 연인 관계가 된줄 알고 혼자 착각하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엄청난 유혹 스킬로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며 상대는 이제 내 여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경우 남자는 연락에 집착하기도 하고 애정 공세를 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입장은 완전히 다른데요. 물질적인 이득을 취할 부분이 있으면 취하고 남자가 너무 집착하거나 귀찮게 굴면 가차없이 손절해 버립니다. 그녀들에게 원나잇 상대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세 번째, 끼부리며 플러팅을 잘한다. 이런 여자들은 끼를 아주 잘 부립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꼬리치고 플러팅을 아주 능숙하게 하죠. 남자가 좋아하는 말과 행동, 옷차림 등을 너무 빠삭하게 잘 알고 있고 이걸 아주 잘 이용합니다. 여러 남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홀려버리는 거죠. 같이 맛집을 다니고 카페도 가고 룸 술집이나 노래방에 가서 19금 스킨십을 나누기도 합니다. 별로 웃기지도 않은 멘트에 까르르 웃으며 교태를 부리기도 하고, 은근슬쩍 팔짱을 끼기도 하고,
몸매가 잘 드러나는 섹시한 옷을 입기도 해요. 이들은 미모가 아주 빼어나기보다는 그 자체로 매력을 잘 어필합니다. 남자들이 설렐만한 포인트를 잘 찾아내서 그것을 공략하죠. 이런 여자들은 자신의 몸을 정말 잘 활용하면서 플러팅을 하는데요. 뜬금없이 별것도 아닌 상황에서 스킨십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남자와 이야기할 때도 저기요 이러면서 괜히 남자의 어깨를 치면서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스킨십이 이루어지도록 손을 약간씩 부딪히기도 하고, 괜히 별것도 아닌데 웃으면서 남자의 팔을 친다거나, 함께 길을 걸어갈 때 계속해서 남자와 어깨를 살짝살짝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하면 자신에게 끼를 부리고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여자들 중에서도 둔한 여자는 같은 여자라도 옆에 앉은 여자가 여우짓을 하며 끼를 부리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 여우들은 티가 나지 않게 남자를 홀리거든요. 이렇게 남자에게 끼를 부리는 여자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는 바로 아무렇지 않게 하는 잦은 스킨십입니다. 가볍게 웃을 때도 남자의 팔을 살짝 스친다거나 등을 톡톡 치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이런 여자들의 심리는 스킨십의 물꼬를 트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식의 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별것도 아닌 가벼운 스킨십으로 시작해서 남자의 반응을 보는 거죠. 남자가 아무렇지 않아 하고 어깨를 피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호감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한 단계 더 깊은 스킨십으로 나아갑니다. 신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싶으면 여자가 갑자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단둘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거나 고민이 있다면서 괜히 술자리로 불러내는 거죠. 그러다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하면 남자의 손을 만지거나 깍지를 끼기도 하고 남자의 얼굴에 뽀뽀를 할 것처럼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기도 하고 자신의 손을 남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기도 해요. 그렇다고 그녀가 꼭 술에 취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스킨십이 몸에 배어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네 번째, 자기관리가 지나치게 철저하다. 이런 여자들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도 잘해서 몸매관리를 잘합니다. 또한 피부관리도 받고 안티에이징 관리에 힘써요. 외적으로 조금만 흐트러져도 본인이 꼬실 수 있는 남자의 가치와 머릿수 자체가 확 줄어든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패션도 본인의 개성을 잘 살리기보다는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에 맞춰서 입기도 합니다. 솔직히 가정이 있는 평범한 주부들은 자기 관리를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이미 평생 볼 남자를 만났고 더 이상 남자를 유혹할 일이 없으니까요. 만약 유부녀인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이라면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남자를 잘 다룬다. 그녀들은 남자를 다루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남자는 어떤 것에 약하고 좋아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알고 있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실제로 몸 좋고 잘생긴 남자는 서로 가벼운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지만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중년 남자들에게는 마치 드라마 속 여주인공처럼 행동합니다. 남자에게 첫눈에 반해 진지한 감정을 품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주문한 반찬들을 자신이 직접 만든 것처럼 도시락통에 담아 선물해 주기도 합니다. 오빠를 생각하면서 만들어봤어 라는 가증스러운 말을 하면서 말이죠. 또한 온갖 애교와 교태를 부리면서 남자를 유혹해 자신에게 푹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죠. 아주 교묘한 술술을 써서 명품백과 같은 고가의 선물을 받아냅니다. 본인이 원해서 요구한 게 아니라 남자 스스로 너무 선물해주고 싶게 만든 뒤 선물을 받아내는 거죠. 그러고는 이런 건 필요 없다고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가증스러운 연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불쌍한 남자는 여자가 마음씨도 곱다고 착각하여 더욱 선물 공세를 펼치기도 하죠. 또한 은근슬쩍 사업 이야기를 하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모습을 교묘하게 비춥니다. 대놓고 도와달라고 요구한 건 아니지만 남자로 하여금 무슨 일인데 내가 도와줄게 라는 말을 이끌어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돈과 권력이 있는 남자들은 어떻게든 구워 삶아서 본인이 원하는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뒤에서는 몸 좋고 잘생긴 남자와 몸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여섯 번째, 눈치가 빠르고 상당히 똑똑하다. 현실적으로 가정 있는 상태에서 여러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지며 바람을 피우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걸 해낸다는 건 상당히 눈치가 빠르고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순간 판단 능력도 좋고 수완도 좋고 임기응변도 아주 뛰어나다는 걸 의미하죠. 물론 대담한 성격도 한몫하겠지만 단순히 대담함만으로는 하기 힘든 일이죠. 그녀들은 발생 가능한 모든 변수들을 미리 예상하고 체크해서 사전에 방지해버립니다. 아주 용의주도하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능력을 가정을 키우고 지키는 데 쓰면 좋겠지만 그녀들은 이런 능력을 자신들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쓴답니다.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바람 피우는 중년 여자들의 특징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중년 여자들의 특징 6가지. 첫 번째, 성욕이 강해 잠자리를 즐긴다. 두 번째, 원나잇을 즐긴다. 세 번째, 끼부리며 플러팅을 잘한다. 네 번째, 자기관리가 지나치게 철저하다. 다섯 번째, 남자를 잘 다룬다. 여섯 번째, 눈치가 빠르고 상당히 똑똑하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